새가 지저귀는 이른 아침 개정씨의 집 앞 공원에 가보았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뭐? 아니 여기서 뭐해? 뭐야? 뭐해 여기서? 아, 가. 나는 쫓겨났으니까 가 그냥. 또 이상한 컨셉을 잡았어. 가 얼른. 어제 쫓겨난 뒤로 여기서 하루 그냥 깔끔하게 자고 제 주거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뭘 쫓겨나? 가세요. 뭘 쫓겨나? 아침까지 밥, 밥도 같이 먹고 있으면서. 이 인간은 오늘 아침밥을 무려 두 공기나 먹고 주섬주섬 텐트를 챙겨 나갔다. 지가 생각해도 좀 멋쩍긴 한 모양인지 어슬렁어슬렁 자리를 피한다. 뭐 하러 가는데? 그건 또 뭐 하게? 이제 취나물. 정신이 나간 걸까? 먹으려고? 물에다가 씻으면은 저 옆에 공중화장실 있거든요. 아 진짜 동물. 숲에 들어온 지 단 하루뿐이 되지 않는 그는 아직 곤충이 무섭다. 그러면은 나물 캐는 것은 포기한 모양인지 이번엔 갑자기 나뭇가지를 줍기 시작하는 개정 씨. 그걸 뭐 하게? 새총 만들어 가지고 지갑을 안 챙기고 나와서 이렇게 궁상을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삼성페이의 존재를 잊은 걸까? 아 이제 가세요 이제. 나 진짜 나 오늘은 유튜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이제 구애받지 않고 살기로 했어. 아 유튜브가 시기 잡은 것 같은데? 아니야 가. 그냥? 진짜 간다 그러면? 네 가세요. 아, 뭐 필요한 건 없어? 여기 생활할 때 필요한 거 없어? 오지 마. 그냥 너가 안 오면 돼. 그럼 나 간다? 잘 살아라. 가. 안녕. 가. 오지 마세요 진짜. 어 안 올게. 근데 이따 올 거면은 삼각대 하나만 갖다 줘. 그에게는 염치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몇 분 뒤 부탁받은 물건을 들고 텐트에 접근하는 제작진. 그런데 부산했던 아까와는 달리 주변이 조용한데 개정씨가 사라졌다. 어디 갔어? 그의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왜 저기 있대? 다행히 근처에서 발견된 개정씨. 거기서 뭐해? 기어이 새총을 만들어 사냥에 나선 모양이다. 뭐하세요? 원시인이세요? 아, 도망갔잖아요. 진짜 골고루 한다, 골고루 해, 진짜. 뭐 하는 거니? 넌 뭐 하는 거니, 진짜. 사냥이 기본이잖아. 야, 만든 거 봐봐. 짜증을 내다가도 자랑은 하고 싶은지 맹금 보여주는 개정씨. 테이프는 또 어디서 얻어와서 붙여댄 건지 나름 그럴듯하게 만든 게 킹받는다. 잡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기 봐봐, 소나무 여기 맞출게. 야, 근데 잘 만들었다. 어? 엥? 참새와 싸우면 확실하게 질만한 살상력이다. 아 때려치야. 그만 와, 왜 이렇게 와. 지가 못한 걸 괜히 제작진에게 화풀이 중이다. 뭐 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사를 좀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냥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니 얘가 방수가 안 돼. 쿠팡에서 3만원에 산 거라 방수가 안 돼. 다 줬네. 야 이거 너보다 내가 더 고생하는 거잖아. 갑자기 들이닥친 폭우에 개정씨에게는 철수한다고 알려두고 몇 분 뒤 소리를 죽여 조심스럽게 다시 접근해보았다. 제작진이 없어지자 컨셉 따위 개나 주고 사치를 부린 모양이다. 뭐 총을 새총을 만들어? 진부하게도 전형적인 불량업체 사장 단골 리액션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감이 다 뒤진 모양이다. 아 이거 밀착 범죄야. 범죄야? 몇 분 뒤 제작진의 숙소 화장실에 누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뭐 하세요? 네? 뭐 하고 있어요? 똥 싸죠. 집 밖에다 차려놓고 왜 똥은 여기서 싸고 있어? 원래 밖에서 똥 못 싸요. 알잖아요. 어이없나. 빨리 나가세요.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지금 그걸 몰라? 아니 가출하셨잖아요. 어? 똥도 그럼 밖에서 해결해야지. 공용 화장실이 없잖아. 화장실 딸린 텐트를 사주든가. 뭐야 나가 빨리. 개새끼다. 내친김에 샤워까지 때리는 개정씨. 샤워기로 때려 내쫓고 싶은 심정이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내 숙소에 있던 보조배터리까지 손을 대고는 보조배터리 어디 있어? 유유히 사라졌다. 아빠 밖에서 놀고 있어. 같이 가서 놀아보자. 도움을 요청하니 흔쾌히 받아들여준 모습. 뭐야? 딸을 데려왔습니다. 뭐야?
야, 난 아빠랑 놀러 가자. 분명히 놀러 가자고 말했는데 난데없이 시작된 추격전. 냅다 잡아버리네. 뭐야, 너 등이 왜 이렇게 파졌어 이거? 아빠. 파주 사람이야? 뭐래? 아빠, 우리 이제 잡기 놀이 했다고 써놓자. 아빠와 함께한 놀이들을 적어놓고 싶은 매점씨. 잠깐만. 매점씨야, 등 좀. 어? 아빠가 맞나 싶은 장면이다. 감기 놀이? 아빠. 무궁화꽃 하자고? 어, 무궁화꽃이. 내가 무궁화꽃이. 무궁화! 거기서 이렇게 무궁화꽃이야? 뭐? 따라하면 안 되지? 뭐야 이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둘은 확실히 부녀관계다. 아빠 내가 무궁화꽃이래. 아 그래? 어. 이때 반칙을 하는 계정씨. 결국 강력한 경고를 받지만 그래. 저기서 쉴래. 한 번의 경고로 그의 반칙을 막을 순 없다. 아빠 반칙. 어? 이쪽으로 뛰어야지. 이쪽으로 원래 있던 대로. 바로 등 대는 거 봐. 그렇게 재미난 놀이를 끝마친 부녀. 아쉽지만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빨리 살리자. 아이고. 늦은 저녁,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연락을 취해봤지만 통 듣질 않아 최후의 수단을 쓰기 위해 제작진이 나섰다. 여유롭게 밥맛이를 나온 계정씨를 뒤로 한 채 텐트를 뒤집어. 특급 임무가 진행된다. 뒤집어! 아니, 뒤집어! 뒤집어! 뒤늦게 쫓아온 계정씨였지만 날쌘 매조미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잘 뒤집는다. 이 집을 부쉈다 우리가. 빨리 들어갑시다 이제. 지금 엔딩 찍는 거야? 많이 했잖아 이 정도면. 갑시다. 사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긴 했어. 야, 근데 매점이 힘 세다. 무슨 6살짜리인데 7시. 아무튼 그들은 오늘도 행복하다.